형!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아, 오늘 날 아주 추워요. 아, 춥진 않구나. 11월이니까. 아, 다행히 아침에 안개 많이 꼈는데 날씨가 맑아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사이트 다녀오셔야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자기야, 그거는 안 내놓을 거야. 아, 일단은 넣어볼게. 오늘 아침부터 어땠습니까? 네? 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떨려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감사합니다. 아, 옷 갈아입을 옷을 여기다 채워. 아, 예, 예. 아니야, 그거 입을 거예요. 신부에게 물어봐야겠네. 네. 오늘 매니저 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잘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FM 멘트. 이것만 빼면 되겠지? 이거는 너 다시. 한복 뺐어? 한복 여기 와이어를 잡으래요. 아, 와이어 있죠? 네네. 그거 넣어. 어, 닫으면 안 돼. 구간 액자 꺼내. 아, 저거. 어, 껴놨어, 꺼냈어. 주차해 드릴까요? 네, 네. 아, 네, 여기 일단 그 친구들 저 인사한다고 해서 그 처남. 처남.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나 결혼해서 기쁘네요. 아, 동영상이에요, 이거.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기쁘네요. 예. 매형에게 한마디 하세요. 아, 매형이. 아, 매형. 진짜 좋은 남자예요. 용돈 많이 하려고요. 네, 용돈 많이 주세요, 매형. 기석이 누님,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나? 나? 아니, 이건 동영상이야. 엄마 말하는 거야. 네. 나중에 다 찍혀. 상우야, 가서 재미나게 잘 살아라. 엄마가 부탁할게. 며느리 얘기. 어, 며느리한테. 아이고, 우리 집. 감사합니다. 며느님. 상우야, 잘 살아라. 무조건 와이프만 잘 듣고. 소연아, 우리 동생 데리고 가줘서 너무 고마워. 잘 살아.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누가 상우가 먼저 등장한다고요? 어,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아직도 하나. 아직도 해요. 어, 그게 가서 뭐 한 말씀이 뭐 있어. 상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그리고 여러해 놀러 온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이거 한 번 더. 나 긴장돼. 미소 한장 시작. 긴장 풀고 미소. 그렇지. 미소 한장 시작. 하나, 둘, 신장 미소 미소 그렇지. 오늘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근처에 너 생각나가지고 꼭 왔다. 오늘 되게 축하하고 앞으로 이제 재수 씨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축하한다. 하나, 둘, 한 번 더. 자, 미소 활짝. 하나, 둘, 그럼. 하나, 둘, 오케이. 한번 해서 신재훈 보시겠습니다. 이세훈 보세요. 하나, 둘. 맞아. 현신대 사람 되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벌써부터 와? 이 순서래? 이 순서로 하는데 주례 입장이 신랑 신부 입장 다음에 주례 입장이야. 아, 주례를 먼저 입장 안 해. 아니야 여기 그 뭐지? 그거야 뮤지컬 예능이라서 뮤지컬 애들이 그 뮤지컬 할 때 네가 신부 입장 신랑 입장 그러면 노래하는 거야? 아 이제 신랑 입장 있겠습니다 하면 얘네가 알아서 참아. 그냥 외침 해주면 되는 거야? 어. 결혼 축하하고 하는 거 아니야? 입장 잘 살아. 뮤지컬로? 네 이쁘시네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어 상무야 그래 결혼 축하하고 이따 내가 사회 볼 때 좀 장난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래. 어 결혼 축하한다. 신부에게도 신부님 예 처음 뵙는데요 우리 많이 모자란 상우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부족하고 애가 좀 그러겠지만 예 항상 넓은 마음으로 예, 사랑해주며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 2층에 거기 받아줘 같이 예 뮤지컬 결혼인데 그냥 입장한 게 어딨어 그냥 가야지 오른쪽 앞에 부모님과 미팅하시면 되시고요 네. 신랑 입은 일단 리프트로 하고 네. 오시잖아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봐서요. 되게 반갑고 또 어색하긴 한데 참 축하 소연아 축하한다. 소연이를 잘 부탁해요. 축하드립니다. 야, 소연아. 소연이 소연이지? 소연아. 너 시집 가면 있잖아. 어린애부터 나라. 그래야지 가정이 안정되고 신랑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집에도 좋고. 그러니까 한 네 만나라 그래도 집안 안정하고 좋게 사랑한다 신랑은 항상 신부한테 믿음감 갖게 믿음을 첫째 줘야 돼 신랑은 저기한테 신부한테 그래야 뭐야 뭐든지 신랑 해제는 대로 쫓아가지 믿음 안 주면 안 돼 부탁한다 서로 잘 살아라 어, 소연아 축하해. 장하다. 잘 살아. 응? 어, 신랑도 축하하고, 우리 소연이 사랑해주고, 정말 멋있게 살아라. 안녕. 혜리, 어렸을 때 우리 있는데. 아, 그래요? 혜리가 좀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모르겠다. 언니 축하해 결혼 축하해요 어, 내가 하나 둘 좋아요 한 번 더 미소하자 네. 소연아 왜 이렇게 빨리 가게 동영상 잘 살아 동영상 이거 빨리 말해 소연아 결혼 축하해 축하해 소연아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신랑 소연이한테 잘해주세요 소연아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또 하나 둘 우리 소연자 하나 둘 마이크 전체적으로 줄여주시고 마지막 올려주세요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셋이 같이 찍어주세요. 네, 셋이 하시면 돼요. 네, 셋이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셋이서. 나 이거 먹고 싶어. 초콜릿. 네. 바로 이거. 그냥 한 마디예요. 사진 이거 동영상이야? 아, 동영상이에요. 아, 오. 네. 언니 빨리 해야 돼. 빨리. 응? 네. 안녕, 안녕.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너무 예쁘다. 부러워. 잘 살아. 잘 살아 행복하게. 신랑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해 축하드려요.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우 자식 제일 먼저 가는구나.
잘 살고 어? 신부님이랑 잘 살아 화이팅. 신부님 상우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놈의 자식 어? 제일 먼저 갈 줄 꿈에도 몰랐는데 아주 좋아. 그 사진 찍지 말고. 요 광고. 요. 야 일단 야 너희 빨리 야 한 말씀 해. 한 말씀 빨리 한 말씀 해. 빨리 빨리. 아, 나 취임해야 돼. 언니가 친한 것 같아. 안돼 나 별로 안 돼. 정말 축하해. 상우 오빠 축하드려요. 아 좋아. 마시고 지금 세 개 맞다. 어찌 고마워. 동영상 필요 없어요. 사진만 찍으면 돼. 한 5년 지나서 한 번쯤 궁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 5년 후를 위해서. 아무 움직이는 것도 없는데. 너무 가까이 가. 근데 자기인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기 걸어가야 돼요. 얘 어떻게 갈 거니? 어떻게 돼? 천천히 걸어가면 안 돼? 어? 천천히.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 아, 어두워서 그래. 괜찮아? 축하합니다. 지금 봐. 상호. 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기분 어떠십니까? 아 이제 조금 떨려요. 떨리십니까? 네. 오늘 결혼식이 좀 특이한 특별한데 신부님이 기획하신 건가요? 신랑이랑 같이 이 테마 웨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정했어요. 신랑은 프로포즈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만족합니까? 네. 수연아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축하해. 우리 소연이 좀 잘 부탁하고 둘이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축하해 상우야. 형보다 먼저 가도 괜찮아. 축하해 소연. 지수 씨 우리 상우 데리고 가시는 거 복입니다. 복. 진짜 논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잘 살아라. 축하한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행복한 가정 되세요. 자, 둘, 셋. 아 지금 빨리 이제 100m 달리기에 한 90m 지난 것 같아요. 10m만 빨리 뛰어가서 끝내고 빨리 달리기 가고 싶다. 신랑님 입장하실 때 빨리 달리기 가고 싶다고. 예, 이소연 선생님 저 결혼 축하드리고요. 아 이거 같이 1년 동안 동학연하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결혼해서 신랑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신혼여행 가서 또 꼭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저기 그 이소연 선생님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같이 1년 동안 국내에 보니까 행복하고 항상 늘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봤더니 좀 스텝이 작아.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잘 살고 축하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두근두근. 잠깐만 신부님 잠시만요. 가실게요. 백두신의 중에도 신랑 김상우님과 신부 이소연장의 인연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니께서 촛불을 밝히는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때 찬란하게 빛나는 아 좋겠다 원숭이 같다 원숭이 때 아주 행복한 시작된다는 그런 이제 입동이 지나고 어제 아울로 강사에서 드리며 신랑 신부가 새로 합쳐서 출발하는 이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신랑 상부는 컴퓨터를 제공하여서 아주 성실하고 장래가 충만되는 그런 건장한 청년입니다. 현재 교사로 우리 사회를 위하여 잘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실성 그리고 우리에 대한 존경심 모든 부분에서 나무랄 데 없는 청년입니다. 이 시대에서 참 그 이런 이력이 잘 맞는 부부가 참으로 잘 살아가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참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제가 주례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인생 선배로서 한 세 가지 정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행복은
가치를 가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응원합니다. 행복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 흔들이 이렇게 뛰어나보면 사랑의 틈이 좀 생겨서 서로 수혜되기도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젊은 남녀가 고뇌를 보는 것이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든지 태어나서부터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과 연결되고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젊은 사회를 살아보면 그 인간을 유지하는데 이번과 먹고 사는 데 바빠서 그런 소중한 일을 잊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끝나기 때까지 우애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양가 부모님께 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와 신부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부모님께 김내
고생한 신랑 김상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희찬 행진이 신랑 신부가 첫발을 내딜 때 가객 여러분들께서는 희찬 격려의 박수와 축복의 의미를 담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오셨습니까? 아, 시즈거는 공이 날 거예요. 정말 목도 안 해. 진짜 물 한 잔 안 주고 부부랑 어떻게 사회자, 사회 보증 친구에게 한마디 한다고? 아, 네가 결혼만 했으면 복수할 텐데 아쉽네. 잘 살게, 잘 살게. 생각보다 재밌었고 신랑의 이런 목도 아픈 생모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잘 살자. 치킨이 어딨냐. 잘 살자. 사랑해. 여자친구 찾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또 결혼도 하시고 저 따라하신 건 아시죠? 네, 되게 아주 아름다운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하나의 패밀리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축하드리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서 꼭 뭐지? 나한테 조카가 되는 건가? 조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결혼 축하해. 축하해. 네, 상훈 형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 이뻐요. 상훈 오빠 결혼식 축하드리고 예쁜 언니랑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상훈 형 행복하게 잘 살고요. 나중에 맛있는 거 좀 사줘요 좀. 안녕. 상훈 오빠 결혼식 너무 잘 하세요. 너무너무 멋있고 언니도 너무너무 예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축하합니다. 자막 처리할게. 사운드가 겹치면 자막 처리할게. 하시면 됩니다. 상훈아 결혼 축하하고 시즈건이 아주 인상 깊었다. 미안하다 그래도. 미안하다 그래. 야 니가 아니었구나. 김바람이랑 너랑 헷갈렸다. 야 김바람 여기 있다. 미안하다 야. 야 병성이가 너무 야, 미안해. 재수했다고 실수해서 미안하네. 미안해. 야 아마 좀 따라가면 되겠네. 결혼 축하해. 다음에 보자. 야,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 잘 살아라. 돈복도 나한테 있어. 나 잘해라. 무슨 얘기야? 그래, 상우야. 하여튼 건강히 잘 살고 부부로서 또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 화이팅!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왠지! 다 받으셨다. 고대로 계시고, 고대로 계세요.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 박수! 축하한다, 박수! 네. 요즘 김씨 집안에 식구가 된다. 네, 이씨 김씨 이제 부터 수행 나가는 것들은 대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식구야. 네. 너희끼리만 식구가 아니고 우리도 시작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교도하려고 생각하지 마. 교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잘 살던 잘 살아. 아빠가 다 좋은 말 하겠지.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공짜로 먹어요. 신랑 부모님 먼저 일어나시고 나 말씀하시면서 반찬을 사요. 감사합니다. 드셨습니다 아버님. 봉투는 여기 앞에다 놔주시면 되시고. 네. 꽂으세요. 일어나시고. 인사하고 상호 고맙대. 마주 보시고요. 많이 들어가. 예, 드시고.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좋은 얘기 많이 해보냈잖아.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응? 잘 하자고. 그 다음에 항상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말을 듣고 자기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생사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게 뭐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거든. 어? 그럼 대화할 때도 상대 말을 들어 다 듣고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어? 이게 다 연관이 돼. 그러면 모든 게 엄마야. 이때 우리 수연이한테 여자가 좀 급하거든. 말하자. 보고 좀 다른 좋은 얘기 또 다음에 또 한번 더 오늘 또 피곤한데 수고했고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두 사람을 거의 뭐 100% 가까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응? 불안한 게 좀 이게 왜 꺼지냐.
있어. 아, 어, 큰일 났다. 그렇게 쭉 잘했어. 당신도 한 말씀 해주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하고. 그렇지, 가장 기본적으로. 오케이. 시간씩 볼게요. 어르신 잘 받으세요. 자신 몇 개나 됩니까? 깨줄게. 일단 먹고 돌리고 갑니다. 근데? 예, 저 한 있으시고. 신랑 신부를 야야! 야야! 축하해. 이제 파밀리가 됐구만. 결혼했다고 또 이제 그 왕래를 끊으면 안 되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삼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신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모르지 누구지?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삼촌, 사모 외삼촌, 둘째 외삼촌. 노래 이제 외삼촌. 삼촌, 외따 빠지는. 아, 네. 진삼촌. 왜니까? 아. 이제 시댁이 시댁이 산악인데 이제 사모 장인 시아버님이 첫째고 내가 둘째 울산에 있고 셋째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넷째도 울산에 있고 뭔데 다섯째지?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고모 여기가 딸 고모 고모는 서울에 보기는 나보다 더 어려 보이지만 너는 누나야. 그래 뭐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치? 네. 사람 인재라는 상무 날때 내가 이렇게 그래. 자 계산하셨지 빨리 시켜 먼저 계산하셨어 인사드리시고 감사합니다 회수께 인사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영수증 안 받았네 그래 나가신 다음에 상무 다들 다들 가까이 거라는 거 아니야 절하세요 같이 다 같이 맞죠? 세배절, 신부님 세배절, 예, 전하세요. 뭐지라고 해야 하나? 내가 소개를 해야 되지? 신혼. 그러니까 내 외가에, 아니 그래, 너희 시어머니의 남동생의 자제분. 아들, 며느리, 그리고 여기는 둘째 작은 아버지. 잔 있으신 분만 잠깐 들어보세요. 작은아들, 큰아들은 지금 일본가 있고 여기는 부산장은 셋째 작은아버지의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여기는 고모의 세 자녀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잔 있으신 분만 오른손으로 잔 들으시고요 건배 한번 하시고 드세요 이거 받침대 어떻게 잘 사랑합니다 네. 다 드시고요 다시 행복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이거를 직접 넣어드리고 이쪽으로 오시고 술 안 받으신 분 더 받으셔야죠? 맞사이니까. 안녕하세요. 맞으셨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축하하고 이것도 참 웃기다. 정말 좋은 한 쌍의 커플로 아, 저기 말을 하고 있는데 돌려가면서 하나씩 다시 얘기해 계속 얘기해. 너무 맛있 그래서 저기 너무 행복한 두 커플 한 커플로서 저기 백년 해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와서 다 안 보였겠지만 나 지금 뒤돌아서 아직 안 보이거든. 근데 진짜 많이 왔고. 조연아 고맙다. 내 눈빛 내려가고. 손쳐 주시고. 일어나시고. 힘드네요. 이제 끝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제 100m 달리기에 99m 왔어요. 이제 1m만 더 가면 돼요. 혹시 조금 있어요. 신랑 받아서 옆에 상회장 오시고 주전자 오시고 신랑 팔에 걸고 러브샷 하시고 신부님 잔대 밑에 예쁘게 받치고 손으로 잔을 받쳐야지. 거기서 맛있게 생긴 걸 하나씩만 찍어봐 잘하셨죠? 자꾸 들어갔는데 자 고개 돌리지 않고 얼굴 대 얼굴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주도권 으쌰! 얼굴 뺏어봐 으쌰 속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신랑님 먼저 일어나시고
힘내서 살아. 뺏겼어. 뺏겼어. 업어드리셔야 돼요. 제가요? 일어나면 돼요? 예. 으쌰. 으쌰. 뒤에 받쳐야 돼. 한번 축히고. 상관없지만 모르시고. 그대로 수시에 그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그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자, 미소가 짝 하나 둘 한번 더. 신랑님 볼에 한번 신랑님 볼에 뽑고 구독과 자, 신랑님 볼에 뽑고 할게요. 그렇죠. 잘 내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죽어보면 되는 거야? 내가 아파. 봐주세요. 신부님 손 내밀어야 돼. 그래서 오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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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래서 오시고 부채 그럼 잘 한 번 하시고 가까이 오세요. 손을 잡고 자, 이보고 미소 활짝 앞에 한 번 더 미소 좋아요. 한 번 더 활짝 미소 하나 둘 하나 둘 활짝 미소 하나 둘 자, 여기 보시고 자, 미소 하나 둘 좋아요. 한 번 더 미소 얼굴 마주보기 좀 가까이 그렇죠. 자, 마지막 한 컷 자, 마주보고 좀 더 가까이 살랑 말랑 살랑 말랑 그렇지 미소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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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